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은요, 여러분께 인지과학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 문화일보 기사고요. 지금 쓰신 분은 이분 김민식이라는 분의 과학으로 본 마음, 기억과 정서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쓰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할 때 학습을 하거나 해서 이제 뇌에다가 정보를 등록시키는 거죠. 근데 기억이라는 것은 일종의 뉴런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정서가 잘 매치될수록 기억이 더잘 된다, 잘 되살아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살펴보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네, 구독을 해주시면 저로서는 참으로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식이라는 분의 이제 근데 우울할 때 부정적 일들이 더잘 떠오르듯 기억은 당시의 정서 상태와 부정과 긍정 정도의 일치 여부가 이제 얼만큼 잘 기억이 떠오르느냐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서 그 기억에 딱 들어오면 이제 나중에 또 비슷한 긴장 상태에서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행복했을 때 무언가를 또 했던 기억이 있으면 또 비슷한 기분 상태일 때그 실수 저기 그 기억이 떠오른다. 근데 그런 지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기억을 빨리 잊는 긍정적 편향은 좋기도 하지만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또 부정적 편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픈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뭐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하는 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한번 기사를 읽어볼까요? 예, 기억이 없다면 자신이 누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있어야 과거의 어떤 사실들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기억으로 등록해 놓은 그런 그 정보가 있어야 향후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예. 아마 이런 기억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위대한 심리학자 저기 그 윌리엄 제임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는 안장 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현재라는 곳에, 그것에 앉아 있어서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뭐 뒤돌아보고, 그쵸? 미래를 계획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기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인간의 마음, 그러면 먼저 기억에 의존한 자신의 정체감을 떠올리고, 치매 증상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억이죠. 기억의 상실, 제일 먼저 두려워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또 중요한 개념이 정서. 그렇죠? 정서. 어떤 사람의 슬픔, 기쁨 등의 그 정서들. 그렇죠? 우리 뇌의 편도체라고 하는 작은 영역이, 여러분 여기서 편도체라고 하는 건요, 뇌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그런 작은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도라는 게 이제 그 아몬드를 이야기해요. 아몬드 편도. 그래서 아몬드 모양으로 생겨서 편도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영역이 우리의 정서적 반응을 관장하고 있지만, 동물에게는 이러한 정서적 반응들이 어떤 행동을 계속 추구할지, 혹은 줄이거나 회피할지 알려준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뱀을 마주쳤다. 근데 뱀이 공격하는 패턴 같은 거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다음에는 또 당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기억과 정서는 우리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 정서는 우리의 기억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세 가지 중요한 발견을 요약 소개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발견은, 우리는 기분 좋은 일과 기분 나쁜 일중 어떤 일을 더잘 기억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 기억을 많이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인 기억을 부정적인 기억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갈 정도로 앓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약은 먹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때 진짜 우울증이 심할 때는 진짜 긍정적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모든 게다 부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를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긍정적인 기억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진짜 낙천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마음 편하게 사나?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에게 과거의 정서적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혹은 긍정적이었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가하게 하면 그 당시 느꼈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죠? 하지만 부정적인 사건이 훨씬 더 크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근데 또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부정적인 기억을 더 크게 기억을 하고 있고 긍정적 기억이 너무 심하게 줄어든다면, 진짜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어떤 그러한 지금 첫 번째 그게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일들은 일단 첫 번째 것이 이런 지금 그거고요. 지금 가만있어 봐. 두 번째 연구 결과 이런 건안 나와있나? 가만있어 보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실험 결과 쭉 나와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수행한 연구요. 그래서 우울 성향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각자 자신에게 일어난 정서적 사건을 회상하게 했는데, 우울 성향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유쾌한 사건은 긍정적 느낌에서 약간 줄어들고 불쾌한 감정은 훨씬 더 크게 줄어든다. 근데 우울 성향을 지닌 학생들은 긍정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유쾌한 일이나 불쾌한 일 모두에서 중간 정도의 비슷한 정서적 감소만이 나타났다. 역시 우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건덜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더욱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우울 성향이 없는 사람들의 기억은 긍정적으로 왜곡돼 있고, 오히려 우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기억이 당시 정서 강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다 그런, 여러분, 그러한 뭐라 그럴까? 다 이렇게 양날의 검처럼 장점과 단점이, 그죠? 이렇게 공존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나쁜 일을 완전히 너무나 왜곡하고, 진짜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것도 역시 생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분 진짜 사기꾼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사기 당했는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또 사기다가 또 사기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기억과 정서와의 관련된 두 번째 발견은 또 흥미롭습니다. 기억이 처음 생성될 때의 정서 상태와 그것을 기억해낼 때의 정서 상태가 일치하면 기억이 잘 된다. 신기하네. 그래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다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 일을 더잘 기억해낼 수 있다. 어떤 일을 불안한 상태에서 경험했다면 나중에 본인이 불안한 상태에서 그 일을 더잘 기억해낼 수 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만약에 부정적인 어떠한 것을 계속 그렇게 그런 정서적 경험과 함께 무슨 기억을 주입받으면, 나중에 막 진짜 부정적인 일이 아니면 생각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이것도 중요한 지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있지? 잠깐만 좀.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편안한 기분으로 했다면 그 기억을 떠올려서 시험을 치를 때도 편안한 기분으로 해야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근데 시험 공부는 편안한 기분으로 했는데 시험은 불안한 기분으로 본다면 기억 인출에 부담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그럼 수능 같은 데서 성적이 평소보다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분, 정서적 상태가 지금 너무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그래서 공부할 때와 시험 볼 때의 정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를 상상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뇌가 긴장된 상태에서 정보 인출이 더잘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 이런 거겠죠? 군대 같은 경우에 이런 거, 군대나 스포츠회 같은 데서 실전 훈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게 이러한 원리가 들어간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 경험하는 사람의 정서 상태와 경험한 일의 정서가, 여기서 가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가치란 뜻이니까. 정서의 가격. 정서의 긍정 및 부정 정도의 일치와 관련된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긍정적 일들을 더잘 기억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부정적 일들을 잘 기억할까? 이 질문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즉, 기억하는 사람의 정서적 상태와 기억할 정보의 정서가가 일치할 때 기억이 더잘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비극적인 소설을 기쁠 때 읽는다거나 하면은, 그쵸? 그러면 나중에 기쁠 때 비극적 소설의 내용이 더 기억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는 정서가도 일치되지 않고 참안 좋은 경우겠죠. 그래서 기억과의 정서 일치 효과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이 국어다,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다. 그러면 어떠한 과목을 어떤 기분일 때 공부하는 좋을까? 기분이 안 좋을 때 좋아하는 국어 공부를 하고 기분이 좋을 때 싫어하는 수학 공부를 참으면서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것보다 기분이 좋을 때는 국어 공부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수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지금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오, 신기하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지난 한달 동안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이 10번씩 각각 있었다고 해봅시다. 저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나중에 과거를 회상할 때 긍정적 편향이 일어나서 긍정적인 일이 조금 더 있었다고 기억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지난 한달 동안 계속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난 한달 동안 자신에게 부정적인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고 기억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적 기억들로 인해서 기분이 더 우울해지고 그 우울한 기분은 다시 좋거나 나쁜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도 나쁜 일을 더잘 기억하게 만든다. 여러분, 제가 우울증으로 쓰러지기 전에 경험했던 지금 사이클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일도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그때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좋은 말을 해주는, 뭐 강의 평가 같은 것때 좋은 말 해주는 것은 기억이 거의 안 나고, 그냥 상처 주는 말들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하면 또술 마시고, 또그술 마신 상태에서 또 우울한, 부정적인 것만 계속 기억나고, 또 그러면 우울해지고, 그럼 또술 마시고, 그럼 또 부정적 기억이 나. 완전 악순환. 예. 진짜, 그때 이걸 알았으면 조금, 좀 대처를 했을 텐데,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감각과 기억, 의식, 이런 것들이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바탕으로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기억과 정서가, 정서의 가격이죠. 정서의 정도. 그거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좋은 지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내일 또더 재밌고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